네. 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주주클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관련 산업,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온 그 관련 주들, 뭐 일각에서는 테마주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김신영 기자, 육아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육아정책 관련주도 많이 좀 움직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도 올해 초, 지난해 말에 이제 대선 이슈가 꺼지자마자 이제 많이 폭락을 하다가 올해 초 1월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정책,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육아정책이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많이 이제 좀 활성화될 거잖아요. 많이 지원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인지 좀 한번 좀 있나요? 좀 알아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할때 공약으로 이제 육아정책, 출사 장려 정책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육아용품 업체들의 주가도 이제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가방 앤 컴퍼니하고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또그 지난 2월 뒤늦게 상장을 했죠. 네. 이제 급하게 상장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도 이제 이들 기업들 대열에 이제 끼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의 주가를 보면요. 이 네. 들쑥날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제 나쁘지 않은 주가를 기록하다가요. 이제 대선이라는 이제 이슈가 끝나자마자 바로 거품이 꺼지고 또 이제 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올해부터는 다시 서서히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육아 업체를 이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가방, 제로투세븐, 보령 메디앙스, 그다음에 해피랜드가 있는데요. 해피랜드는 이제 상장을 안안돼 했고요. 있고, 그리고 이제 순위를 보자면 아가방하고 이제 제로투세븐이 이제 업계 선두 1, 2위를 다투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가방이 안타깝게도 1위 자리를 내주고 제로투세븐이 이제 1위로 등극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 육아용품 업체들을 이제 취재를 하다가 과연 이 시장 마켓 그 규모는 어떨까 하고 알아봤는데 이 관계자들한테 이제 물어본 바이 육아용품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고작 50%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요? 나머지 그 시장 매출은 바로 재래시장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그 시장 매출 자체는 이제 각각 15% 정도로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탐방하다 보니까 왜 아기 옷들이 어른 옷 못지않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가도 조금 들것 같고 원자재도 조금 들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비싸냐. 작으면 작을수록 더 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옷을 만드는 인건비 있죠. 품은 똑같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작은 옷을 만들 때 나머지 그 버리게 되는 그 원단은 바로 다른 데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니까 버리니까 예. 성인복하고 이제 유아복하고 이제 가격대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큰 옷을 만들면은 그 짜투리 옷감으로 다른 거를 만들 수가 할수 있는데 요거는 옷이 작다 보니까 그냥 바로 폐기 처분이다. 그리고 이제 원료가. 작게 만들수록 또 인건비가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네. 품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격대는 그럴 자, 수밖에 아까 없다고. 그 아가방 컴퍼니, 네, 주가가 쭉 나오는데 한번 좀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려올까? 다시 다시 또 올렸다가. 올라가는. 그래서 아주 그 부침이 참그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오. 지금 계속 나갈 것 야, 같은데. 저렇게 많이 빠 빠졌군요. 그러다가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이군요. 그 기간 자체가 1년도 지금 안 되잖아요. 지난해 그러니까요. 이제 하반기부터 7월부터인데. 엊그저께까지 참. 들쑥날쑥이죠. 네, 보령도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하네요. 참. 상당히 진짜 잘하면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다 손해를 입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짚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테마주의 폐해는 주가가 실적하고 정반대로 간다는 그런 것 때문인데요. 네. 이들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하. 그 아가방 앤 컴퍼니는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7억 원,
1년 전보다 60% 감소했고요. 매출액은 1,918억 원, 약 2% 정도 이제 하락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내놓은 데는 이제 지난해 경기 불황이 지속된 데다가 이제 저출산 영향, 그다음에 그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는 지난해 수익이 안 나는 브랜드 그 즉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이제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난해 3분기 누적 수치만 본다면 매출액은 1,796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전체 매출액이 2,050억 원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14억 원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감기 조심해야 돼요. 어제 이규찬 기자도 감기 걸려가지고 막 되게 목이 목이 메입니다. 매력적이던데. 매출액 기준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의 매출액 기준으로는 연평균 약 28% 정도의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령 메디앙스의 보령, 실적을 보면 이 또한 이제 4분기 실적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지난 2011년도에는요, 보령 메디앙스가 22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영업 적자를. 근데 지난해는 그리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들 기업의 실적은 눈에 띌 만큼 좋은 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김순영 기자가 워낙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신 얘기를 또 이렇게 다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티가 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얼마 전에 그 제로투세븐이 그 뭐라고 해야죠? 그 IR 같은 걸 했잖아요, 설명회. 네, 상장 전에 기자간담회를 했었죠. 이때 좀 한번 좀 가서 좀 고위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봤나요? 어떻습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네, 그때는 이제 김정민 대표이사가 참석을 못했고요.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래서 CFO께서 나오셔서 이제 집안 살림을 하시는 그 제로투세븐 살림을 하신 CFO가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제로투세븐은 이 기업 명에서도 느껴지듯이 0세부터 7세까지 그 유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로투세븐의 이제 회장 아니 대표 이사님은 이제 매일 유업 있죠. 분유로 유명한 매일 유업의 그 회장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너 기업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 유아복 업체들이 정말 잘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뭐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에는 시장 규모는 뭐 커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효율을 추구할 예정이고요. 볼륨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는 워낙 정체돼 있잖아요. 저출산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아복 업체들이 국내에서는 조금 정체가 되겠으니까 해외 시장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로투세븐에서는 유아복 외에 또 이제 유아 화장품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궁중비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진출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시장 자체 매출 비중이 한 8%, 9%대가 됩니다. 제로투세븐이. 그래서 2015년까지는 중국 시장 매출을 약 대략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제 올해 전반적인 경영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을 진출하는군요. 올해 경영 목표는 예년과 같이 IFRS 연결 기준으로 약 18% 정도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저희가 현재는 중국에는 현지 법인으로 진출을 해 있고 베트남과 몽골에 저희 알렌노 포레즈 매장이 있는데 향후에는 인도네시아, 미국, 뭐 유럽 등지에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인구가 많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나라를 찾아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포맷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로투세븐 임직원분들은 저기 어린 아이들 보면은 다 저게 이제 그 시장으로 보이겠네요. 고객이죠, 잠재적인 고객. 그리고 임산부만 봐도 아 이게 잠재적인 고객이다. 고객이구나. 고객이죠. 알겠습니다. 주가가 뭐 최근에 좀 이렇게 큼지막한 양봉이 툭툭 생기면서 이런 어떤 그 유아용품 시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역시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의 경우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도 이제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도 직접 회사에 탐방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아가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아가방. 브랜드다 싶어서 봤더니 1979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79년생이군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아마 잊고 자랐을 텐데, 아가방 컴퍼니. 은연중에 이제 제 나이가 나오겠죠. 주로 여기 그 아가방의 그 주요 고객 타깃층은 0세부터 3세입니다. 그래요? 아, 좀 다르군요. 조금 타깃층이 각 기업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가방은 0세부터 3세까지 유아복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젖병이나 장난감, 그다음에 유아 그 카시트 있죠? 그것들도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가 정도 하면은 3세까지 아가로 부르는 게 맞겠네요. 3세 이상은 어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또한 이제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다신지 올해부터는 아가방에서는 왜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요즘에 감성 마케팅 해가지고 그 브라우니처럼 그 강아지 인형 막 이렇게 뜨고, 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그 메리츠화재 걱정 인형들 막 걱정 뜨고, 그렇게 인형들, 인형이나 캐릭터들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감성 마케팅이래요. 그래서 이런 감성 마케팅 감성 도입을 마케팅. 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좀 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가방에 이런 그 새로운 캐릭터 도입을 함에 따라 이제 고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회사 측의 자구책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육아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이 기대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 시장이 성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상품,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가방 또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미국, 중동까지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유아용품 업체들이 그 국내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국내 브랜드, 이 업황부진으로 힘들지만 또 해외 브랜드도 있잖아요. 해외 그렇습니다. 브랜드와의 그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아니,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속형 고객들이 새롭게 이제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는 30여 년 이상 그 유아만을 위해서 그 상품을 개발하고 그 아기의 그 안전한 그 상품 욕구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한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고객들에 맞는 상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고객들이 우리 쪽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그 육아용품 업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그죠? 네, 이 아가방에서는 오히려 경기 불황인 게 득이 될수 있다. 왜냐면 국내 토종 브랜드는요, 거진 다 중저가예요. 대부분이 중저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황일수록 뭐 저출산 영향은 지속되고 있지만 불황일수록 고객들을 실속형, 저렴한 그런 브랜드를 찾는다고 해서 좀 거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막 외국 그 네, 머리 아가 그렇죠. 용품들 막 구찌도 있고요. 명품들이 다그 라인을, 유아복 라인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한 살짜리가 구찌 입고 다니나요? 구찌 모자하고 신발. 모자하고? 네. 네. 걔가 뭘 할까요? 걔가 한 살짜리가. 이 부자들의 그 어떤 허영심을 파고드는 거죠. 보여주기 뭐 식으로. 구찌 입고 다니는 이 어린이 아가들은 좀 뭐가 다른가요? 아, 참. 네, 그렇습니다. 조합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뭐 공급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이런 명품 브랜드, 고가의 브랜드를 입혀놓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아기들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한 달에 이렇게 키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군요. 네, 어른들의 심리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구찌 용품 얘기에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김신혜 기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험으로 넘어갑니다.